마이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왔죠. 바로 나무위키에 있는 찬미의 정보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저의 과거라던가 아니면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제가 했던 말들 아니면 저의 취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나무위키를 보고 잘못 알게 될 수도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나무위키라는 걸 읽어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새로운 팬분들이 저를 알아갈 때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과연 정말 정확한 정보만 있는지 옛날에는 찬미가 그런 취향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수정해야 하는 정보가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이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제가 나무위키 이 컨텐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너무 다 보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만 봤는데 진짜 살짝만 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양이. 그래서 조금 알아봤더니 이 페이지가 이렇게 길어진 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알고 있는 내용들이 모여서 페이지가 이렇게 길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17살 때 데뷔를 해서 지금 25살의 찬미가 되었잖아요. 그동안 혹시 변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실 거죠? 저는 할줄 모르니까요. 그럼 믿고 한번 나무위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찬미를 칩니다. 그럼 제일 위에 찬미 AOA 나무위키 이렇게 떠요. 첫 페이지. 분류 AOA 아이돌 래퍼, 아이돌 댄서, 아이돌 막내. 1996년생 구미시 출신 인물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고. 1996년 6월 19일 23세라고 되어 있어요. 전 이제 24살이죠. 네, 저 25살. 24살이라고 하. 새해가 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과거에 살고 있나 봐요. 저 25살이에요.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아, 출생지가 인동으로 되어 있구나. 사실 출생은 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5살 때쯤부터 황상동에 살고 있는데 이걸 수정해야 해요. 찬미는 황상동에 살고 있습니다. 옆 동네인 인동에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아, 중학교. 저는 사실 중학교를 두 군데 다녔어요. 구미에서 인동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FNC의 연습생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당산서중학교라는 곳에서 반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졸업한 중학교는 당산서중학교일 거예요. 맞을걸요? AOA에서 춤을 가장 잘 추고 춤선이 매우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이, 그렇게.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오, 엄청 세세하게 정확하게 나와있네. 엄마랑 동생이랑 언니에 대해서 나와있네. 별명 티티 힘찬미 나무늘보 푸린 막내온탑 집착녀. 잠깐만, 집착녀 뭐지? 찬미가 문별한테 언니 왜 저한테 연락 안 해요? 라고 하자 문별이 어우 집착녀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 맞아요, 제가 별이 언니한테 조금 집착하는 면이 있죠. 그리고 구독자? 찬미찬미의 구독자분들이신가요? 와우! 우와, 찬미찬미에 대한 것도 나와 있군요. 가볼까요, 이제 소개? 와우, 소개 이미지가 굉장히 예뻐. 우와, 제가 왜 춤을 배우게 됐는지도 다 이렇게 써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댄스로 입사한 멤버답게 AOA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멤버지만 여성스럽고 섹시한 춤선이 많은 AOA의 안무 특성상 잘 부각될 기회가 없어서 아쉬운 케이스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퀸덤을 통해서도 많이 춤을 췄고 저희 안무의 느낌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저에게는 좀더 재밌고 잘 맞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행복한 나날입니다. 이거는 진짜 팬분이 쓴 거다. 라디오에서 부른 베이비바바이나 엠카 비긴즈에서 부른 한여름밤의 꿀을 들으면 아이돌 래퍼로서는 괜찮은 편. 목소리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편이라 본인이 의욕을 갖고 공부하고 연습하면 좋을 듯 싶다. 직접 보자. 직접 볼까? 으, 떨려! 어떻게 봐도 되겠죠? 너무 긴장된다. 보지 말까? 아, 삐. 한번 볼까? 아우, 이거 꺼! 이거 비밀, 이거 내려, 이거 내려주세요. 너무 애기 때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이제 고쳐야 돼요. 무대나 행사처럼 일반인의 이목이 자신에게 갑자기 집중되면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21살 때까지 주목받으면 막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서 눈물이 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완전 괜찮아요. 아는 형님에서 이상민 선배님의 의자를 빼서 눈물이 났던 것은 이목을 끌게 돼서도 있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물이 났었습니다. 재밌다. 단발머리 때 오렌지색으로 염색했으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 사뿐사뿐 때 다시 흑발로 돌아왔다.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오렌지색 해보고 싶어서 했다가 제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흑발로 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정말 세세하게 알고 있고. 이거 회사 사람이 적은 거 아니에요? 회사 사람이 적은 거죠?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밝은 머리? 근데 회사에서 검은 머리가 더 예쁘다 그랬었어요. 이거 회사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개인 활동. 맞아요. 옛날에 신영 언니 라디오에 반고정으로 했었어요. 와 이렇게 단발성으로 나갔던 것도 다 있구나. 웹드라마 찍었던 것도 올라와 있고. 1인 미디어 방송 2018년 9월 21일 오후 6시 정각 찬미찬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 그런데 영상을 올리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원인은 구독자 일반이 모이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공약. 맞아요. 이때는 진짜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나온 거였는데 저도 더 깊이 더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어야 됐는데 채널 오픈할 수 있다는 거에 들떠가지고 빨리 오픈을 하는 거에 집중을 했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초반의 논란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영상들이 꾸준히 올라오며 순항하고 있다. 이 영상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있고요. 이모 저모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 카페나 만화 카페를 자주 간다고 한다.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고양이 카페나 동물 카페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정말 환경이 좋고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동물들이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서 쉬는 공간을 확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되고부터는 가능하면 동물 카페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진짜 잘 해놓은 그런 카페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 알아보고 주인분의 책임감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해산물과 스시. 이것은 고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산물을 잘 먹죠. 스시도 꽤 좋아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해산물을 못 먹었어요.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혼자서 막 회도 시켜먹고 지금은 가리는 음식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어! 이거 진짜 비밀인데. 게임 닉네임. 이거 진짜 비밀인데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진짜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저 게임 할 줄 아는 거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막 크레이지 아케이드 막 카트라이더 여기서 좀 멈춰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제 참티라고 항상 하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좋아해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깔았다 지웠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보통 쓰는 닉네임이 참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비밀인데 참티로 돼 있는데 너무 많은데. 옛날엔 침대를 좀 좋아했었죠. 지금도 일기는 매일 쓰고 있고. 아 요즘은 웹툰을 또 잘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진짜 사소한 것까지 다 잘 적혀있다. 어 반지는 지금도 좋아해요. 반지, 귀걸이, 목걸이 아직도 좋아하고 이 버릇은 아직 못 고쳤어요. 반말하는 버릇 많이 고치고 있는데. 다크초콜릿 칸초 중 칸초를 선택했다 이런 것까지 써있어요? 이거 진짜 뭐야? 아 맞아요. 지금도 금발을 진짜 하고 싶어요. 이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지민 언니 같은 밝은 금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또 여러분이 빨간 머리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 단독 콘서트에서 뭐 했는지도 나와있어요. 이 영상이 없는 게 진짜 아쉽다. 이 영상 저도 없거든요. 아무도 안 찍었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 엄마의 인터뷰가 도보된 것까지 나와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숫자의 그 참조? 이렇게 또 돼있네요. 네 이렇게 제가 나무위키를 한번 싹 읽어보았는데요. 진짜 너무 새로움을 느낀 시간이었어요. 액션 했던 거 사실 전 그 기술 이름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근데 헤드 시저스 휩이라고 기술 이름까지 막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막 짤로 만들어서 올려놓으셨어요. 엘비스 분들이 이런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새롭고 또 제가 옛날에 바나나 인형을 계속 들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막 그런 사소한 저의 취향이나 사소한 저의 습관까지도 다 적혀있어서 그런 게 되게 깜짝 놀랬고 새로웠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신 페이지인 거가 느껴져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고 저도 잊고 있었던 저의 취향이나 제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프로필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고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찬미찬미의 찬미였습니다. 안녕. 새로 들어오는 우리 마이구미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